아, 오랜만에 또 2년 만이죠. 2년 만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. 가가메라는 박명수고, 박명수는 가가메리죠. 아, 개그맨 박명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헬로우, 안녕. 녀석은 직업이라 만든 건 마술수라서 어쩔 수 없었어. 작전을 도와줄 거다. You don't have to look like a movie star. 가가메라면 박명수고요. 대한민국을 다 찾아봐도 저밖에 없어요. 가가멜 역할에 푹 빠져서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가가멜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얼굴도 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2년 전에 우리 민서가 4살 때는 좀 무서워했거든요. 화면에 있는 아저씨가 아빠 목소리인데 아빠 옆에 있으니까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저희 민서가 6살인데 민서 너무너무 기다리는 그런 영화입니다. 연기고 악당 역할을 정말 재밌게 해야 또 승마푸들이 살기 때문에 가가멜 역할을 맡으신 분 탈모가 심하신 분이에요. 예. 저도 탈모가 있고 빵빵 대지마! 멍청한 것! 훨씬 더 재밌어졌고요. 너무너무 스펙타클해지고 특히 프랑스를 이렇게 무대로 했기 때문에 더 재미난 그런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개그장의 스머프 2에서는 가가멜 역할이 상당히 커지거든요. 가가멜이 프랑스에서요 스타 마법사가 됩니다. 한마디로 이제 저처럼 스타가 된 거죠. 내가 바로 1인자다! 나오! 저 좀 얄밉고 직구준 스머프 두 명이 더 나옵니다. 예,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잘 꼬셔서 우리 편으로 만들자. 말똥쟁이!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간혹 극장에 가서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스머프는 또 예전 저의 어떤 그 어린 시절 향수를 느끼게 하고요. 또 요즘 아이들에게는 또 굉장히 더 재미난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은요 우리 온 가족들 스머프와 함께 아주 시원한 여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많이들 오세요. 가가멜 박명수와 함께 스머프 잡으러 출발. 스머프 해체를 구해야 돼요. 도와주겠소? 두더리가 애교 한번 부려주면 나 무서울라 그랬어. 우리가 잘 꼬셔서 우리 편으로 만들자. 말썽쟁이 스머프의 비밀을 말해주겠지. 파란만장 가짜 스머프 대소동 영어 가까운 정통으로 맞았어. 개구쟁이 스머프 2 8월 초 극장에서 만나요.